준비물, 맛살, 팽이버섯, 계란. 어차피 밑동. 못 쓰게. 얘가 밀가루 역할을 하는 거야? 아니요. 그냥 이것만 넣고 해도 붙던데? 그러니까. 이번 저는 밀가루가 없어야 돼. 맛살을 까주세요. 1, 2, 3, 4, 5, 6, 7, 8. 몇 개? 응. 이만큼 썰어서 분갈이해. 분갈이 넣고 먹어? 이거를 구부려. 이렇게 만져. 만져. 이거를 찌푸시켜. 그럼 얘가 살을 골라줘. 운동 안 가도 되겠네. 그러려고 운동을 한 게 아닌데. 크레미로 하면은, 와, 다 되거든. 근데 우리는 많이 붙여야 되니까 맛살. 밀대로 한번 밀까? 이거 별로? 응, 밀어볼까? 밀대. 이거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든지 모를 거야. 이렇게 하고 계란 풀면 끝. 계란 한 6개 넣어야겠다. 6개? 둘. 더 빠야 되겠네. 셋. 4개 더. 4개 더. 4개? 네. 4개? 특이한 계란 봤어. 뭐야? 오이. 오이 계란. 응. 이거는 저서 먹어. 꾸덕꾸덕하네. 응. 된 것 같은데? 계란 한 개만 더 할까? 좋았어! 계란 몇 개지? 응? 7개. 여러분, 반죽 준비 끝. 맛살이 빨간 부분이 있어서 색깔도 있고. 그리고 버섯 안 먹는 애들도 더 이렇게 하면 버섯 먹는데. 와, 뭐하니? 엄마 밀가루 안 들어간 전. 와. 엄마도 안 들어가? 전에 엄마 들어가면 안 되지. 엄마를 위한 전이야? 응. 엄마가 안 들어간 대신에? 응. 올립니다잉. 한두 개만. 아니 정의로 딱 한두 분은 이따 하려고. 얘 얘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. 우와. 우와. 맛있겠다. 이거 맛봐보세요. 맛봐보세요. 맛. 게살 버거. 게살 버거? 응. 이렇게 하고 그럼 다 했지. 크게 지졌어 지금. 프라이팬에 또 거기에 그 마요네즈? 응. 이렇게 먹는 재미가 좋은데. 오. 이 정도면 되겠지?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네가 몰래. 몰라. 아하, 그렇게 하냐? 이렇게 하면 간지가 좀 나지 않아? 다 돼? 응. 먹어볼까? 응. 끝. 이렇게 닫으면 요리가 됐다. 끝. 가물이 넣지. 칩스 가서 하나씩 먹으면 되지. 끝. 끝.